이 문제는요, 제가 지금 놀라운 게 뭐냐면은 지금 내가 본 사람 중에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하면 안 될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봐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동이가 한강에서 A에서 B지점까지 일정한 성적으로 수영을 하면서 왕복을 했대. 그러니까 이렇게 수영을 왕복했다고 하죠. 그럼 내가 이제 물에는 유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속 있다고 했는데 강물 흐르는 쪽으로 수영을 하면서 걸린 시간은 역으로 강물을 거슬러 가는 시간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했었을 때 시동이가 수영한 속력은 강물 속력의 몇 배인가 물어보고 있거든요. 물이 흐르는데 이걸 여기까지 올 수 있으려면은 유속보다 빨라야지 걸러서 올 수 있을 거 아니야. 보자면 이제 지우고 가는 의미가 되거든요. 유속보다 느릴 수는 없으니까. 이거 체크한 사람이 몇 명 있어 지금. 몰라. 이건 지우고 가는 거니까 최소한 시간 없으면 세팅을 찍으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밑에 거 찍고 있는 사람이 꽤 있네. 내가 너무 놀랍네. 이거는 뭔가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대입하는 게 쉽지 않겠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시동이가 수영한 속력이, 강물 속력이 몇 배인지 물어보고 있잖아. 강물 유속 1이라고 하면, 시동이가 이만큼 속력했다고 하게 되면 두 배일 거 아니야. 얘가 두 배거든? 얘거든? 얘를 대입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강물 따라 흐르게 되면 두 개 더 하니까 3이 될 테고,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면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속력이 3배야. 절반은 아니죠. 근데 만약에, 유속 1인데 시동이가 3만큼 속력을 했다고 해봐. 그러면 강물 따라가게 되면 4인데, 거슬러 가면 이길 거 아니야. 두 배 되잖아. 그럼 정도는 나와. 이거 뭐 걸리는데 10초 걸리겠어. 대입하는데. 10초 문제거든. 이거 정말 속력 공식도도 푸는 사람은 풀리긴 풀리겠지. 언젠가 풀리겠지. 합격은 못 하셨는데. 강력주 풍력 때 문제 있지.